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호입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뭐 예킹 진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것은 바로 이제 모예킹 인력이 대기업이나 뭐 금융권, 공공기관 아니면 이제 국가 기관들로 갈 때, 생각할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보통 대기업 이제 금융권으로 갈때 저희가 한큰 기업으로, 예, 큰 기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큰 기업으로 가는 이유는 바로 이제 연봉과 그 다음에 안정적인 어떤 직장, 요것 때문에 이유로 많이 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큰 이유는 연봉이죠. 우리가 이제 모예킹 컨설턴트로 처음 이제 시작을 하고, 예, 보통 이렇게 많이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기업, 아니면 뭐, 좀 더큰 기업으로, 조금 중소기업 이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들이 주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회사에서는 연봉을 산정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줄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줄수 있는 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연봉이 어느 이상 올라가지를 못해요. 사실 이전에 제가 한번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보통 이제 팀장님이나 이제 뭐 그룹장님이 되더라도 정말로 많이 준다고 한다면 5천에서 6천의 그 정도 사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고요. 물론 뭐 회사가 이 컨설턴트라는 한그 중요 업무 이외에 어떤 관제 업무 같은 경우나 솔루션 판매 등등을 많이 하고 있다면은 거기에서 얻은 수입을 가지고 같이 어느 정도 배분을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나 또 연봉이 조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컨설팅을 주로 하는 업체, 이게 주 업무로 그렇게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많이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컨설팅,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지만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또 이렇게 교육 사업을 통해가지고 같이 이제 시너지를 높이면서 최대한 저도 이제, 직원들한테 더 많은 연봉들을 주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대기업이나 그 정도까지 더 많은 것을 수입을 줄 수는 없는 구조이죠,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5년 차 정도에서 그 정도 기준에서 이제 연봉들을 많이 회사로 옮기면서 이제 좀 뻥튀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뻥튀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대기업이나 이제 금융권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어느 곳이 더 연봉이 높냐라고는 할수 없겠지만은 저도 이제 두곳다 경험을 했지만 확실히 금융권이 저는 이제 좀더 높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보호 가시면은 보통 이제 정보보호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보보호 관리 어떤 지원 파트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리서치, 이게 정보 보안만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리서치 업무 같은 경우나 최근에는 이제 최신 취약점 분석 같은 경우 그런 업무를 하는 조직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삼성이나 LG나 굉장히 큰 기업의 쪽에서 그런 조직들을 별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고요. 일단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모든 곳들은 아닌데 금융 메인, 이게 뭐 어떤 그 국민은행이나 아니면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 이렇게 큰 조직 안에서 별도의 이런 연구 조직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거의 다 지원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유튜브로 그 관리 실무자가 하고 있는 업무들, 이게 보안 솔루션 운영이 거의 대부분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보안 솔루션 운영을 하면서 침해 사고 분석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개인 PC, 거의 대부분 이제 개인 PC 단말 쪽을 많이 이제 맞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두 가지로 보통 많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개인 PC 쪽이냐, 아니면 인프라 쪽이냐. 이렇게 분류를 하고, 또 이제 인원들이 굉장히 많거나 사용자들이 많으면은 거기에서 각각 솔루션들을 다 이제 또 나눠가지고 각 인원들마다 이렇게 주 업무들을,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지원 업무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예킹 업무, 이게 모예킹 컨설턴트로 했던 거하고 그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모예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컨설팅 업체들이 와서 그것을 이제 관리 실무자가 이제 지원을 하면서 같이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관리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하면서 이거 취약점들이 어떻게 많이 나왔느냐, 그다음에 이제 뭐 보고서 작성한 거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보안 활동으로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메인은 실제적으로 이제 자사 서비스로 들어오는 그런 침해 사고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개인 PC 쪽에서 이제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유출 정보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이킹 컨설팅을 하다가 이제 모이킹 업무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다가 그쪽으로 넘어가지고 이제 솔루션 운영이나 그런 것들을 할때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적인 그런 어려움이나 아니면 이제 개발자, 운영자분들 그쪽 팀하고 좀 트러블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지원 업무다 보니까 이제 개개인 임직원들하고 조금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는 이렇게 대기업으로 가서 그 서비스에 맞게 이제 취약점 분석이나 그런 업무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은데 이제 업무가 크게 중점적인 업무가 아니고 이제 부가적인 업무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들을 좀 호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업무는 금방 이야기했듯이 정보보안 조직은 돈 버는 조직들이 아니죠. 거의 다 대부분 지원 업무 조직입니다. 요거를 제가, 여기다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모이킹이라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뭔가 기술들을 더 많이 파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해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스로 이제 해커이기 때문에 그것들 기술 좀 굉장히 파보고 그 파는 재미로 이렇게 계속 하게 업무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지원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부가적인 다른 임직원들의 그러한 요구 사항들을 계속 이제 어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불편함, 예,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업무, 돈 많이 버는 조직들이 힘이 세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제 뭐 경영팀, 뭐 이렇게 뭐 전략팀 그런 분들은 정말로 이제 이제 회사 조직을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힘이 센 거고요. 그거 외에는 돈 버는 조직들이 센 거죠. 예,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선물 옵션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주식 관리하고 있는 그런 매니저 하는 분들 있잖아요. 트레이너라고 하죠. 보통 이제 그러한 분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힘이 세게 되는 것이고 금융권마다 틀립니다.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이 더 많이 돈 버는 조직일 수도 있고 어떤 곳은 이제 주식으로 이렇게 트레이너를 돈 버는 회사가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데는 이제 펀드로 돈을 더 많이 버는 회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돈 버는 조직들이 좀더더 힘이 세게 되고요. 보통 IT 조직은 이제 지원 업무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 어떤 인센티브적인 배분율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진급을 할때 이제 다른 조직 같은 경우에는 뭐 10명이 진급되는데 IT 조직 같은 경우는 뭐 2명에서 3명으로 제한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볼 때는 사실 뭐그 컨설팅 업체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보안이잖아요. 그 조직 자체들이 다 보안이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이나 기술적인 자부심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대기업 쪽이나 금융기관에 가면은 좀 그런 나는 내 나름대로는 나에게 이렇게 전문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뭔가 조금 무시당하는 느낌도 들고 내가 돈 버는 조직들이 아니다 보니까 힘이 없다 보니까 또 다른 조직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이제 져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금융권을 어떻게 보면 다잘 다니다가 나온 이유도 아마 세 번째 이유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게 대기업에서도 조금 경험을 하다가 이제 금융권에 오니까 그게 더 이제 조직적으로 힘든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좀더더 제가 하고 싶은 그런 기술적인 업무들이나 아니면은 교육 같은 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그것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고 뭔가 그걸 하면은 안 되는 분위기 그런 것 때문에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들을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큰 조직으로 선택을 할때 아직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요 영상을 보기 때문에 요것들 조직을 선택을 할때 생각해 볼 것이 이렇게다, 이런 것이 있다라고 미리 제 경험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는 모든 사항들은 아닌데 필요에 따라서는 학위나 영어들을 준비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가 기준이죠. 예. 누가 영어를 더 맞았냐 그게 아니고 필요죠. 네, 조건에 대한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면접이나 어떤 토론 같은 경우들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학위 같은 거는 국가 그 뭐냐 국가기술연구소 같은 경우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아니면 이제 국방연구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사 이상 아니면은 이제 뭐 박사 이상 이러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장기적으로 그런 회사들을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학위를 준비하지 못했다면은 장기적으로 한 5년 정도를 두고 석사나 이제 또 욕심부리면은 박사까지 그게 준비를 하시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이렇게 선택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학위라는 것은 모의킹 컨설팅을 할 때는 뭐 학사 이상이면은 그렇게 큰 불편함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이렇게 대학교 뭐 이렇게 외래 교수로 있겠지만은 아직도 학사거든요. 근데 솔직히 기회들은 분명히 석사나 박사를 하게 되면은 기회들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더 선택할 수 있는 폭들은 넓어지는데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자기가 어떤 것으로 목표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당장 준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나중에 준비를 할 것이냐 요게 아마 선택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를 뭐 준비를 하면은 좀더더 글로벌적인 회사로 우리가 이제 4대 회계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EY 한영 같은 경우는 KPMG 그런 회사로 들어간다면은 같은 이제 컨설팅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제 글로벌적인 거여서 조직적으로 훨씬 더 크죠. 그리고 다른 이제 조직 쪽에서 돈을 버는 그 액수가 뭐 비교 불가이기 때문에 확실히 연봉이나 그런 것들은 보통 국내에 있는 컨설팅 회사보다는 더 많은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두면은 더 많은 기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대기업 쪽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모의해킹 업무만을 가지고는 이제 어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원 업무이면은 이제 보안 솔루션에 대한 이해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인프라 그런 장비들에 대한 그런 이해들도 분명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금융권이나 그런 것들로 좀그 목표를 잡는다? 그러면은 중간에 모이에킹 컨설팅 회사에서 잠깐 이제 어떤 대기업 계열사 쪽으로 잠깐 가서 경험을 하고 난 뒤에, 2, 3년 정도 경험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금융권 쪽으로 다시 한번 좀 점프를 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죠. 뭐, 물론 이제 회사를 그렇게 자주 옮기는 것도 안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럼 어차피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중간에 어떤 회사에서, 자기의 능력들을 발휘를 하고, 거기에서 만약 능력을 대기업 쪽에서 계열사나 아니면은 그런 작은 직에서 했는 작은 조직에서 조금 더그 대기업 메인보다는 그 아래에 있는 그 계열사 쪽에서 업무를 했는데 그 업무가 또 맞다면은 또 거기에서 또 충분히 생활을 쭉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금융권이라는 곳에다가 한번 갈 때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한 번쯤은 중간에 그렇게 이용을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들을 잘 한번 보시고 아니면 금융권에서 하는 업무들을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서 자신의 어떤 것들의 기술들을 좀 준비를 할 것인지 미리 그쪽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신이 알릴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IT 보안에서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옆에 그한 사람 건너가지고 다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개발자도 보통 다 그런 말들을 해요. 이쪽 분야에서는 또한건그 그런 한 사람 건너는 다 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특히 보안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좁죠, 작죠 시장이요. 그래서 자신이 알릴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조금만 하면은 생각보다 그 효과들은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세미나 발표. 특히 요즘 세미나 발표 같은 국내에서 세미나 발표하는 기회들은 그런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국내에서는 그러한 해킹 기술들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를 많이 없거든요. 외국보다는요. 그래서 외국으로 요즘 많이 가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BOB 출신들이나 아니면 이제 K실드 그렇게 수료했던 학생들도 이제 멘토들하고 같이 엮어서 이렇게 세미나 많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로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주위에도 블로그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기술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서 알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서로 알거든요. 그 이름이나 닉네임만 딱 들어도 알 정도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저자 활동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해킹 대회에서 수상하는 거나
예, 그런 것들도 하는 것도 좀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해킹 대회 같은 경우에는 어렵잖아요. 사실 수상하는데 그 벽을 넘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면 이제 보통 언론에서 나올 때도 1등, 2등, 3등만 나오지 그 외의 팀원들은 잘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해킹 대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지만은 그 결과들을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장기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경쟁률도 굉장히 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활동이나 아니면 기회가 되면 저는 저자 활동이나 그런 쪽을 많이 학생들한테 선택을 하라고 하는 이유들은 그만큼 자기가 활동한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보일 수 있는 예, 그런 거이기 때문에 경쟁이 없죠. 사실 경쟁이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동을 많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활동을 통해서 이제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필요로 하면은 소셜 네트워크 활동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유튜브 활동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업계에서 알려지다면은 누가 이렇게 추천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선배들의 추천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회사부터 이제 마지막, 저는 뭐세개 회사밖에 안 다녀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첫 번째 회사부터 뭐세 번째 회사까지 다 추천으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렇다고 뭐 추천을 한다고 해가지고 취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거를 이제 추천을 해줌으로써 이제 면접까지 갈수 있는 기회들이 좀더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면접에서는 어차피 추천을 받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냥 이력서를 가지고 경쟁에서 해서 올라오던 어차피 면접에서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선배들의 추천을 통하면은 좀더더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 이제 네트워크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임 같은 경우에도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떤 활동들, 어떤 것들,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어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 꾸준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대기업이나 금융권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빠르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